아직 올 듯 말 듯 꽁꽁 숨어있는 봄을 설레는 음악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봄을 찾기 특집 1탄 이승윤 씨와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시티 2부 시작했습니다. 음악과 함께 봄을 찾아보는 봄을 찾기 시간입니다. 이승윤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번 또 뵀었었죠. 또 네, 다른 방송에서. 네, 뵀었습니다. 네, 뵀었었는데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최근에 제가 음악 시상식을 태어나서 처음 가 봤는데 네. 그때 제가 처음 가봐서 좀 얼타고 있었는데 네. 뒤에 앉아 계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 받으러 나가실 때 알았습니다. 아. 네. 지금 인사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 봄을 찾기 특집 첫 번째 문을 열어 주셨는데 네. 이승윤 씨에게 봄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봄은 약간 패딩을 입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덥고. 응. 안 입기엔 좀 춥고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패딩의 끝물. 끝물. 네. 그렇죠. 네. 봄대까지 약간 패딩을 좀 꺼내놓고 입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입고 왔습니다. 아, 당연하죠. 네. 저도 패딩 꼭 수능증이어가지고. 아, 그러구나. 수능증 TMI죠. 네. 네, 수능증이어서 꼭.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봄이랑 가을이에요.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또 너무 춥잖아요. 맞아요. 봄이랑 가을은 딱 그 선선한 날씨고 맞아요. 해서 딱 기분이 좋아지는 어딘가 나들이도 갈 수도 있고 집순이긴 하지만 나들이도 갈 수 있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날씨이고 해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지금 기분과 마음을 계절에 비유하면 어떤 계절에 가까우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봄. 봄. 2월 27일의 봄. 오. 네. 오늘. 왜요? 여기 적혀 있네요. 2월 27일 월요일이라고. 아, 그냥. 저는 그냥 계절에 맞게 삽니다. 아, 네. 그 현실적인 네. 약간. 네, 맞습니다. 아, 지금이 봄이다. 그럼 내 마음도 봄이다. 봄이다. 네. 알겠습니다. 예. 되게 현실적이신. 네, 알겠습니다. 아,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바쁩니다. 지난 1월에 정규 앨범도 발표를 하시고, 네, 네. 정규 앨범 꿈에 거쳐. 네. 아, 감사합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꿈에 거쳐라는 앨범이고요. 12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여러 가지 마음들을 마구잡이로 담은 앨범이고요. 네.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너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겠지라는 앨범입니다. 이 중에 네. 하나 정도는 네. 그래야지 듬뿍. 네, 듬뿍 네. 있습니다. 뭐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이죠 뭐. 네. 총 12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영혼을 모두 전부 남김없이 쏟아낸 앨범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작년 4월부터 제가 앨범 작업을 시작했는데 네. 그냥 그 뒤는 생각 안 하고 이 앨범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낼 수 있는 최고의 앨범을 만들어보자 하면서 만들었던 거라서. 네. 4월부터. 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야, 12곡을. 네. 이야. 이 앨범 속의 첫 마디가 삶을 공허에게 전부 빼앗기기 전에 선수를 치자. 아. 네. 이 어떤 의미로 적으신 건가요? 아, 제가 그 뭔가 책임이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다 끝내고 나니까 조금 당연히 헛헛함도 있고 또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지에 대한 또 롤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해가지고 그 고민에 너무 함몰되다가 시간을 다 보낼 것 같아서 일단 고민을 끝내기 전에 앨범이나 만들자 하고 공허보다 선수를 치자 하면서 앨범을 만든 거. 이야, 아니 제가 느끼기엔 우리 승윤 씨가 방송에 그 나오시고 난 후로부터 네. 진짜 실세 없이 계속 달리시는 타입 같아요. 제가 뭐 100m로 달리진 않고요. 아, 마라톤. 마라톤? 네. 마라톤이 제일 힘든 거 아시죠? 그렇죠. 100m보다 제일 힘든 그렇죠. 게 마라톤이잖아요. 네. 네. 그 생각보다 마라톤이 되게 천천히 뛰는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전력 진수잖아요. 네, 100m 17초로 달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평균 속도가. 매일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박수를 많이 받네요. 네. 끝까지
끝까지 가실 때까지 계속 보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조세윤님께서 네. 승희님이 생각할 때 공허는 무엇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비교하는 것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엄청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공허 비교해서 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또 공허 비어 있게 된다라는 게 약간 필연적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필연적이라서 그 공허는 필연적인 허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거고 의미도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 막 100% 완벽한 의미라고 할 순 없고 어느샌가 변질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그때그때의 변화 속에서 공허가 오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앨범에 공허가 좀 중요한 키워드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요 이번 타이틀곡 제목도 역시 꿈에 거쳐. 네. 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도 한 이 월요일 저녁 시간에 제가 자꾸 공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궁금합니다. 괜찮... 아,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오케이, 알고 싶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12곡이나 담겨져 오케이, 있는데. 오케이. 그중에 타이틀곡 꿈에 예. 거쳐. 그 공허한테 잡아먹히려고 하던 시절 네. 제가 꿈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가지고 결국엔 어디로 가고 싶은 것인가 꿈이라는 걸 어디에 놔두고 싶은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시간대가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약간 공허함을 좀 많이 느끼실 때고 현타가 올 때고 약간 그러신 분들이 월요일, 많이 계세요. 월요일 월요일이잖아요 퇴근 시간.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네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되게 단호하시네. 아니요. 공허하신 분들 문자 주시고요. 네. 네. 오디션 나가기 전에 요 네. 1절까지 만들어 놓았던 곡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일부러 완성을 안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 시점에 뭔가 난데없이 확신에 찬 언어로 1절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제가 막 아주 동의하는 어조의 강함은 사실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제 실제로. 그래서 완성시키는 데까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와. 제가 학원을 먼저 해버려가지고 어. 네, 이 학원을 완성시키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디션 나가기 전에 만들어 놨었던 거를 나중에 오디션 끝나고 나서 뭔가 더 많이 알고 생각이 더 많아지니까 그걸 완성시키는 데까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어쨌든 1절을 또 어떤 시점에 확언으로서 만들어놔버려서 이걸 그 이후에 제가 처해진 상황, 얻게 된 감사함 이런 그쵸. 것들을 다 간직하면서 잘 그쵸. 어떻게 완성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그쵸. 많이 했죠.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3부까지 계속 알겠습니다. 제가 원할 때, 승윤 씨가 원할 때마다 오케이. 박수 계속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 에너지 얻으실 때까지.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주영님께서 찰떡 주제입니다. 월요일은 공허 그쵸. 덩어리죠. 그렇죠.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우리 이승윤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을 듣고 올 텐데 특별히 또 라이브를 또 준비해 와주셨다고 합니다. 아, 또 박수. 아, 박수. 예스. 짝짝짝. 네. 어떤 곡이죠? 네, 월요일 하면 또 공허 아니겠습니까? 그쵸, 공허죠. 공허에 관련된 꿈에 거쳐라는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 승윤 씨의 꿈에 거쳐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네. 내게 멀쩡한 나침반이 없어 따라가봐도 북극성은 없어 어디쯤인지 대체 알 수가 없어 미안한 것은 이젠 걱정이 없어 바늘 끝엔 항상 네가 있어 있어 이제 와 영원해 방황 같은 건 됐어 됐어 Yeah.
진정한 진리들이 없어 따라가봐도 삶은 거기 없어 박제된 정답 중 살아있는 건 없어 헤어난 것은 이젠 상관이 없어 구름 끝에 항상 네가 있어 있어 상관없어 결국에 내 꿈에 꽂혀 난 오직 너에게로부터 쏟아진 햇살을 꽂혀 낮은 밤 위에 떠 yeah, yeah, yeah. 눈보라 너에게서 그쳐 파묻힌 내 꿈에 꽂혀 아무래도 너조차 아무래도 우리 승일 씨의 꿈에 거쳐 듣고 왔습니다. 오! 노래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라이브였습니다. 이거 음원 튼 거 아니고요. 라이브였고 너무 완벽해가지고 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아, 예. 이 음원 튼 줄 알까봐 아,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였고 아 노래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뮤비도 봤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막 춤추게 댄스 하시는 분이 있고 약간 심취하셔가지고 막 아, 이렇게 네. 라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무슨 리싱크군요. 아, 부끄러운데. 리싱크 하시는 이렇게 네, 네. 심취하셨는데 그게 너무 멋져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3164님께서 승윤님 한쪽 눈 가린 헤어스타일도 공허 스타일인가요? 아 맞습니다. 네. 어. 빌공 빌허 네 비어 있는 안경도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김영민님께서 와 노래 너무 좋은데요 4D 같아요 우주 비행하는 느낌? 와 4D 같아요 라는 표현 오. 너무 감사합니다 오. 네. 저 궁금한 이런 약간 느낌 이런 이렇게 피드백 같은 게 오면은 가끔씩 네. 이런 걸 가사로도 쓰시기도 하나요? 피드백이요? 그러니까 4D 같아요 뭐 이런 거 4D 같아요 아 그럼 제가 배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혼자만 간직했어야 되는데 저 싱어송라이터가 아니니까 네. 이런 약간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 같은 거 해주시면은 네. 그게 가끔 딱 꽂힐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럴 때 가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제가 참조해보도록 4D 같아요 이렇게 아니 이거 4D 같아요 말고 그냥 가끔씩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면 4K 같아요 너의 노래는 4K 같아 이런 거 쓰도록 하겠 궁금해가지고 네. 우리 전정환님께서 월요일 퇴근 후 공허함으로 소파랑 합치하고 누웠다가 꿈에 거쳐 듣고 배고파서 벌떡 일어났어요 식욕 생기게 하는 곡인가요?
이거는 본인의 어떤 욕망을 저의 노래에 지금 투영하셔서. 네, 맞습니다. 이 노래는 식욕 증진을 위해서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냥 모든 걸 다 공허하게 만드는. 네, 맞습니다. 속도 공허하게 만들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0838님께서 승유님 노래는 음원이나 방송보다 라이브가 더 좋게 들리는 건 착각? 아님 무슨 마법인가요? 이게 또 되게 감사한 영광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음원을 좀 더 잘 만들 거리라는 아쉬움이 남는 얘기이기도 한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원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음원이 100% 좋으면 라이브가 한 120% 좋다는 뜻인 거죠. 아,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그게 있어요. 확실히 제가 왜 아쉽냐면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연습을 더 많이 합니다. 음원을 막 녹음할 때보다. 그쵸. 네. 음원하고 라이브 연습을 위해서 더 많이 연습을 해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생방에서 부르고 이 쫄리면서 하는 이 연습을 그쵸. 하고서 더 잘하게 되는 게 좀 있어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라이브 감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네, 둘 다 좋아요. 박수 한번 해도 됩니까? 그럼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승윤 씨 목격담이 와 있네요. 장지수님, 이승윤님 작년 2월인가 3월 밤 10시 넘어 양화대교 지나 합정역 사거리에서 올 블랙에 승윤님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 계셨어요. 마스크까지 블랙이었지만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광채가 유유. 그렇게라도 스친 인연에 감사하며 그 이후로 합정역을 지날 때마다 꼭 서 계신 분들을 본답니다. 너무나 바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승윤님이지만 그때 그 광채를 생각하며 저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답니다. 광채. 아, 장지수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합정역 사거리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아니고 자주 가시나요?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군요. 오. 근데 올블랙 패션 좋아하시나요? 저를 알아보실기 쉽지 않으실 텐데. 아무튼 네. 마스크도 검은색 마스크를 쓰시나요? 네, 제가 검은색 마스크에 꽂혀가지고. 항상 검은색 마스크를 쓰시나요? 네, 검은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와. 네. 근데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 많으신가? 별로 없으시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패딩도 쓰고 다니거든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용케 알아보셨네요. 근데 뭔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가려도 눈만 봐도 그 알 수 있는 거 뭔지 알죠? 너무나도 잘 좋아하는 막 뭐 너튜브 영상으로 라이브 영상만 봐서 막 올해 수십 번 수백 번 봤던 사람이라면 눈만 봐도 막 알아볼 수 있는. 근데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제 팬분들은 제가 부른 노래 아닌데 제가 부른 줄 아는 제 목소리는 못 알아보세요. 제 눈은 알아보시는데 제 목소리는 못 알아보세요. 저는 저희 노래가 나왔을 때 가끔가다 저랑 제 멤버 목소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있어요.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목소리 톤이 그럴 땐 있지만 그런 거 말고는 네. 그래도 박수 보내드립니다. 광채! 장지수 씨. 네. 예. 장지수 씨. 네.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승윤 씨에게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골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이번 앨범의 세 번째 트랙이죠. 승윤 씨의 누구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봄을 찾기 특집 1탄 이승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괜히 봄처럼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요. 박수를 또 쳐야 할 것 같네요. 왜죠?
현재 전국 투어를 하고 계시죠. 아, 예, 예. 이건 최고가 되는 아, 부분이잖아요. 네, 네, 네. 2023 이승윤 전국 투어 콘서트 도킹 콘서트 소개를 해 주신다면 네. 어, 전국 투어를 제가 이승윤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해 봅니다. 네. 그래서 서울 공연을 18일, 19일에 이미 했고요. 야. 이제 이번 주부터 대구, 부산, 대전, 용인, 광주 이렇게 가는데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야 멋있습니다. 설렙니다. 네. 진짜 멋있습니다. 핀 조명 딱 떨어져 있고 딱 승윤 씨를 딱 비춰져 있고 기타와 나 혼자 딱 멋있네요. 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아니, 너무 멋있는데요 저 사진이. 어 맞아요 사진. 응원봉인 거죠? 네네 이거? 응원봉도 있습니다. 핑크색인 거예요? 응원봉 아 그게 그 색 조명을 중앙 바꿔요? 제어를 해주셔서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저는 아예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본 거예요 네, 이번에? 사실 제가 볼 때 더 예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관객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진에 지금 다 안 남긴 거죠 네. 지금 저게. 제 시야가 너무 예뻤습니다. 야 너무 행복하셨을 것 네. 같아요. 우리 3호 이사님께서 도킹 전국 투어 서울 콘서트에서 아직 못 태어나고 있어요. 공연장 전체를 심지어 2층까지 전력 질주로 뛰어다니고 30곡 가까이 부르시다니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몸살 안 나셨어요? 아 몸살은 났고요. 몸살은 납니다. 역시 현실적이시죠. 예, 그렇게 에이, 하면 몸살은 에이, 나고요. 에이. 그 첫째 날에 제가 이제 객석에 가도 된다 그러셔서 신나서 저 꼭대기까지 갔는데 다음 날에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둘째 날에는 좀 적당히 갔습니다. 야 아니 서른 곡을 어떻게 거의 서른 곡 가까이를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 그냥 부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내가 은퇴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부르면 가능합니다. 와, 근데 네. 이틀 연속인 거잖아요. 네네. 아, 첫째 날은 그래도 은퇴를 내일까지는 밀어야 못한다. 된다라는 어, 그, 내일까지는 그래 버텨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목 상태 괜찮으셨어요? 와. 아 근데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야. 네. 근데 투어는 아직 안 해봐서 네, 아직 섣부르게 이제 속단하기는. 근데 이틀 동안 괜찮다는 거는 네. 뭐 대단하십니다. 쭉 괜찮기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화이팅. 예. 네, 이 박수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 예, 예. 화이팅. 예스, 이 에너지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 도킹이라는 콘서트 제목처럼 무대와 객석이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이게 연출팀께서 되게 세밀하게 무대 구성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지역별로 로켓을 타고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객석은 우주처럼 이렇게 그렇게 연출을 해주셔서 제가 아직 서울에였고 이제 대구로 로켓을 타고 가는데 아이디어가 네. 참 좋네요. 네. 사실은 카니발 타고 갑니다. 정말 너무 현실적인. 왜 마지막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네. 부끄러울 때 이렇게 한마디씩 덧붙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연출이 네. 되게 예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아이디어도 되게 좋고 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관객분들이 목이 나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승윤 씨는 괜찮지만. 네, 네. 근데 원래 이제 객석에서 저도 이제 아! 에, 에, 맞아요. 네. 해주시니까 그 떼창 발성 있잖아요. 그렇죠. 에이. 저보다 더 힘드시죠? 아니 진짜 막 예쁘다 멋지다 막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옆에서 들은 발성이 진짜 깜짝 놀라요. 2층에 있는데 1층까지 들리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 그러면은 다음날 괜찮으시려나 하면은 시간이 점점 가면 가잖아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끝에 가면 갈수록 이 목소리가 처음에 되게 청량하셨다가 나중에는 멋지다 멋지다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팬분들도 목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아, 네. 잘하셔야 됩니다. 또 4315님께서 승윤씨 전국 투어를 위해 특별히 몸보신 하시는 음식 있으신가요? 이번 전국 투어 때 혹시 처음 가보신 지역도 있으신가요? 라고 그냥 두 가지 질문을 방문적으로 처음 가보는 지역은 없고요. 근데 이제 공연하러 대전은 처음 가보는 것 같습니다. 공연하러 그리고 몸보신 하는 음식은 베이글. 에? 네. 몸보신이 베이글이요? 아 제가 이제 그
요즘 소울푸드가 팬케이크였다가 요즘 베이글로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그건 소울푸드고 몸보신이 베이글이요? 근데 베이글과 그 솔트 베이글이 있어요. 네. 버터가 들어있고 솔트가 뿌려져 있고 그거와 커피를 마시는 느지막한 점심. 약간 소금빵 아니에요? 네, 소금빵 맞아요. 그것이 저에게 그 멘탈 보신. 아, 효과가 네. 있어요? 멘탈적으로 되게 좋아요. 아. 베이글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이. 그냥 그 시간 자체가 네네. 효과가 있는 거지. 베이글 자체가 효과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아, 베이글 몸에 좋겠죠. 뭐 나쁘겠습니까?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신가요? 몸보신으로 베이글을 드시는. 아니요, 지금 처음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승윤 씨는 몸보신으로 베이글과 커피를 드신다고 합니다. 네. 네. 3부에서는 주제 문제를 받아볼 건데요. 우리 이승윤 씨 이번 앨범 제목이 꿈의 거처잖아요. 그래서 제목과 비슷하게 이런 주제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나의 거처, 피신처.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나 사람 아니면 취미들이 있잖아요. 저는 퇴근하고 헬스장에서 있을 때 가장 좋고 편안해요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거처, 피신처를 이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그럼 문자 오는 동안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우리 승윤 씨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나 사람 아니면 취미나 활동이 있다면? 저는 집, 저희 방, 제 침대, 이불 속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인가요? 아니면 이불 그걸 따라서 네, 가서 네, 이불 속인가요? 그렇죠. 집에 이제 화장실도 안 되고 현관도 안 되고 제 침대, 이불 속이 가장 편안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베이글과 커피는 몇인가요? 몇 위요? 몇 위? 아, 그것은 한 7위. 어, 7위요? 네. 네. 그 6위는? 아, 6위요? 6위는 여기 저희 여기 라디오가 좀 집요해요. 아, 네. 네. 6위는 6위 말씀해 주시면 박수 보내드립니다. 작업실. 뭔가 끝냈을 때. 네. 작업실. 네, 작업실에서 뭔가 끝냈을 때. 와, 7위가 베이글 커피, 6위가 작업실이면 와. 너무 그렇게 박했네 생각해보니까. 네. 5위는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새롭게 시작한 취미나 활동 같은 게 있을까요? 저요? 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진짜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제가 취미가 없어서 요즘 축구 게임을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억지로요? 아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밌어서 한다기보다 그냥 제가 진짜 취미가 없고 하는 게 없으니까 생각을 근데 뭐 다른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곡 작업하시고 스케줄 하시고 또 곡 작업하시고 곡 작업하시고 하시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거라도 해보자 하면은 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취미가 뭐가 있으세요? 아니 저는 저도 취미가 없어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되게 정적이 흘렀는데 저는 근데 필라테스 운동을 그래도 그나마 좀 운동이 즐거워요? 저는 약간 힐링이에요. 그게 선생님이 저랑 잘 맞기도 하고 가서 약간 스트레스 푸는 것도 있고 그래도 몸이 좀 깨어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도 운동하면 좀 좋은 거니까 그래서 거의 매일 가려고 합니다. 주말 빼고는. 필라테스 매일 하세요? 네. 전 몇 위냐고요? 참 저희 집요하죠, 저희 라디오가. 필라테스는 몇 위일까요? 일단 저희 가족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레드벨벳이 2등이고요. 공동 1위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필라테스 한 5위? 네, 5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나의 거처, 피신처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승윤 씨 앨범의 여덟 번째 트랙이죠. 비싼 숙취 듣고 올게요. 네, 승윤 씨의 비싼 숙취 듣고 왔습니다. 우! 박수.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나의 거처, 피신처 문자 만나볼까요? 네,
2545님, 저의 편안한 장소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술집입니다. 공허할 때나 기쁘거나 슬플 때 이유에 맞게 맛있는 음식과 술 한 잔, 아니 여러 잔 기울일 때 가장 편해요. 근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네.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 잔 딱 기울이고.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페어링이 되게 중요하다. 음식에 맞는 딱 그 술이 있잖아요. 이 음식에는 요런 술이 잘 어울려 하면서. 네. 근데 그게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다? 완벽한 조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걸 페어링이라고 하는군요. 네, 음식과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페어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페어링.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잘 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잘 네. 모르지만 저는 페어링 잘해요. 베이글과 커피. 아. 팬케이크과 커피. 아, 무조건 커피네요. 예, 그렇죠. 아이스. 음식은 바뀌어도 음료는 바뀌지 않는. 네, 페어링은 커피와. 커피 좋죠. 네. 우리 7271님. 다들 집이 가장 편하다고 하는데 전 낯선 여행지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뉴욕 42번가 말고 한적한 동네, 제주도 돌담길,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 말고 골목 어딘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그 낯선 풍경이 제 꿈의 거처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공감됩니다. 이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런 약간 조용한 곳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아무런 뭔가 그 관광적인 요소도 없고. 맞아요. 진짜 아무런 파헤쳐야 될 요소도 없는 지역에 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시간만 있으면 딱 좋은 건데. 네. 그리고 이런 게 시간 여유가 있고 가서 한번 힐링하면은 그 힐링된 게 또 오래 유지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그런 힘이 또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문자 부탁드릴게요. 네, 7229님. 저는 차 안에서 혼자 운전하며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히는 퇴근길도 좋답니다. 지금도 돌아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혹시 운전하시나요? 네. 저는 운전하면은 이제 승모근이 바짝 서서 긴장하는 타입. 이렇게 네, 하시는 너무 타입이구나. 무서워요. 네. 그래서 운전 많이 안 하시나 봐요. 그러면. 최대한 안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혼자 운전을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은 아, 운전하는 것도 힘들다 막 이러시지만 어떤 분들은 운전하시면서 아, 이런 나만의 혼자만의 그러니까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걸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취미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정체라는 게 되게 스트레스일 수가 있는데 맞아요. 네. 막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던가 라디오를 듣는다던가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6698님, 나의 피신처는 홀로 산책하는 시간이요. 자연 속에서 혼자 산책하면 생각도 정리되고 자연을 보면 힐링이 된답니다. 산책도 정말 좋죠. 네. 생각도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을 아예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네. 다음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선주님, 매일 미국에 있는 손자 동영상 보는 시간이 내 꿈의 것처럼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이고 이런 영상들은 보내주시면은 막 저장해 놓은 다음에 막 30분마다 몇 분마다 핸드폰 다시 켜가지고서 계속 플레이 누르고 맞아요. 뭔지 아시죠? 아, 뭔지 알죠. 계속 리플레이 반복 봤던 건데도 계속 보고 맞습니다. 아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자들 만나봤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 몇 개 더 소개해 볼게요. 우리 8123님, 작년 어린이날 상수역 근처 골목 카페에서 커피 사들고 나오시는 이승윤님 목격했는데요. 그날 날이 꽤 더워서 저는 셔츠 한 장 입었었는데 맨투맨 위에 겨울형으로 추정되는 항공 점퍼 입고 계셨어요. 추위를 많이 타시는 승윤님은 1년에 몇 달이나 반팔만 입으시나요? 겨울용으로 추정되는 항공 점퍼가 아니고 가을용.
항공잡하고요. 네, 네, 정정하십니다. 네, 네. 5월 어린이날 즈음에는 이렇게 계절이 약간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안 불 때가 있고 그래서 아, 아까 봄에도 네. 네, 패딩 입어야 되고 그쵸, 안 입어야 그쵸. 되고 이게 있던 네. 것처럼 관리 차원에서 목 관리 차원에서 옷을 입었어요. 목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합니다. 네. 소중합니다. 노래를 하시는 그렇지요. 분이신데 그렇지. 네, 이렇게 소중한 이 좋은 곡들을 만드신 싱어송라이터인데 네, 네, 네. 몸이 재산인데 아, 그렇죠. 목이 재산이고 그럼요. 항공점포제 6월까지 입을 겁니다. 봄, 여름이면 답니까? 네. 몸을 챙겨야죠. 오케이. 그쵸?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오케이. 오케이. 네. 이경화님, 근데 오빠 발모 샴푸 써요? 머리가 엄청나게 빨리 자라요.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머리를 보고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머리가 아니었거든요. 빨리 자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부럽다. 저 머리 빨리 안 자라요. 부러워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 지금 잘하고 싶어도 안 잘하는데. 우리 한형경님, 승현님 풍선도 무서워하고 운전도 무서워하고 의외로 겁 많으시네요. 벌레는 잘 잡으시는지? 아, 벌레는 너무 당연하게 못 잡죠. 휴지를 덜덜덜덜덜덜덜덜 말아서 촉감이 안 느껴지게끔 이렇게 감싸서 버립니다. 아이, 싱어송라이터인데 예. 곡 잘 쓰고 노래 잘하면 되죠? 됐지 뭐. 그렇지. 네. 벌레 잡아서 뭐 상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안정민님, 무대 체질이라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이렇게 박수 받을 때. 아! 지금 이 순간. 그렇죠. 지금 네. 이 순간. 우리 3337님,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뭐 드셨는지 TMI 물어봐 주세요. 아침 안 먹었고요. 점심 베이글과 커피, 커피 먹었고요. 커피. 나 그게 맞추려고 그랬어요. 아, 저녁에 카레 먹었습니다. 아, 그거 맞추려고 그랬는데. 네. 아, 우리 7위 베이글 나왔으니까 예.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또 우리 최혜영님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전국터가 끝나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딜까 상상해서 플랜 ABC까지만 알려주세요. 오, 플랜 ABC를 알려드리면 이게 따라오시려나? 아~ 안 알려드리랍니다. 네, 저 혼자만 상상하고 저 혼자만 계획해서 저 혼자만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어서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네. 아, 만남의 해피님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너무 뭐랄까요? 봄 같았습니다. 약간 봄물 찾기. 예. 딱 맞는 시간이 아니었나. 오. 네.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야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이번 앨범 진짜 정말 좋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그 광고 나가는 사이에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말로 장생 타이틀곡은 말할 것도 없이 5번 트랙 시적 허용, 6번 트랙 1995년 여름, 10번 트랙 기도보다 아프게, 그리고 마지막 트랙 애칭까지 그게 제 픽이었고요. 아, 감사합니다. 12개 트랙 다 너무 좋았지만 네. 진짜 모든 트랙이 다 너무 좋았어요. 이번 정규 앨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 남은 콘서트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박수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곡으로 마지막 트랙이죠. 우리 애칭 들으면서 승윤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윤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내 가자 명찰은 이젠 어느 옷을 에러 에러 에러